개인적으로 그냥 사람 장기용은 나는 이런 천재 소리 듣고 싶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저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연기 네? 천재. 아. 네. 연기 천재라는 네, 소리를 듣고 싶죠. 아, 네.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분명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못 들으시면. 그 전에 우선 이번 드라마를 정말 무사히 마친 스스로에게 좀 따숩게 상을 하나 준다면 어떤 상을 미리 주고 싶어요? 제 스스로에게 제가 준다면 네. 개근상 주고 싶네요. 개근상. 그래 정말 매일 촬영을 했어요. 네. 거의 해리 씨가 제일 고생했어. 제일 힘들었고 네. 아이고 개근상. 저는 개근상. 그냥 거기 산다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단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진짜 일찌감치부터 첫 씬부터 막신까지. 아니 만약에 감동과 OST로 네. 두 분 듀엣곡 제안 오면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해리 씨만 한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오 진짜? 해리 씨는요? 갑자기요? 아, 늘 말해왔었어요. 아, 해리 씨는요? 준비만 되면 어머. 저는 무조건 저는 할 거예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리 씨의 답변이 궁금해지는데요? 저요? 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하네. 네. 안 한다고 합니다. 아, 한다고 아쉽게 됐네요. 안 합니다. 두 분의 이 하모니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진짜 우리 장기용 씨가 이제 이 DJ에 대한 열망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멋들어지게 소개해 주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계절과 수많은 스침과 흩어짐을 지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99년 동안 바뀌는 계절 속에 숱한 관계를 지나 비로소 다미에게 도착한 우여처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웃죠?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999년. 아, 네. 네, 마크툽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짱디 장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